채로 채로 지덕 채로예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을 추구합니다. 세파.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날 운동 명언 20가지. 1. 운동이란 죽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로저 반더리. 2.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 플라톤. 3.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해보자. 그리고 나서야 그게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마하트마 간디. 4. 오늘 운동을 안 하면 내일 운동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레이 루이스. 5. 운동의 가장 큰 이점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루시우스 안나우스 세네카. 6.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 7. 운동은 마법 같은 것이다. 시작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다. 돔 스토퍼드. 8. 자신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 역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앤드류 매튜스. 9. 운동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마법의 약이다. 조셉 피루스. 10. 좋은 건강은 자신감을 주고 자신감은 성공을 가져온다. 버나드 쇼. 12. 운동을 하면 당신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데비드 스미스. 12. 운동은 건강의 유일한 보증서이다. 아리스토텔레스. 13. 자신의 몸과 정신을 동시에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이다. 히포크라테스. 14. 단련되지 않은 몸으로는 단련된 심신을 얻을 수 없다. 조지 S. 패튼. 15. 운동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데비드 스미스. 16. 운동을 하면 성취감과 자신감이 증대된다. 존 F. 케네디. 17.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존 F. 케네디. 18. 운동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마크 트웨인. 19. 운동은 자신의 몸을 좋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다. 루시우스 안나우스 세네카. 20. 자신의 몸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이다. 플라톤.